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올드보이 천만전자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휴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열심히 했어요. 삼뽕을 넣어줬고 간혹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ETF 천만원 ETF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본 분도 있고 ETF도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요즘은 이제 막 정보 공개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똑똑한 분들도 많아요. 보니까 또 어떤 분은 ETF만 주구장창 또 홍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만은 뭐 ETF는 그냥 간혹 한 번씩이에요. 간혹 한 번씩. 저는 뭐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파는 사람이라서 삼성만 하는데 혹시 또 ETF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도 나쁘진 않아요. 그 천만에 또 이렇게 한 번씩 제가 한번 물려봅니다. 한 번씩 자주는 안할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삼전 바가 또 엉뚱한 거 하는 것도 좀 보기 안 좋아요. 간혹 그냥 막립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냥 차이나 쪽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 보면은 전기차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사람도 있어. 응? 전기차 붐이 일어나 지금. 지금 자동차가 다 내연기관 아닙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 특히. 석유 가격 올라, 휘발유 가격 올라가니까 막좀 짜증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전, 휘발유 아니고 뭐할수 없을까 했는데, 결국 전기차 나왔어. 전기차. 친환경 이슈로 해가지고, 인전 우리가 또 배터리 이제 관련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갖죠. 그래도 글로벌 1위 자동차 기업이 어딥니까? 도요타인데, 도요타도 인전 뭐 순수 전기차를 뭐 출시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애플이 또 애플카 한다고 또 난리 생 지기고 있고, 여기에 또 내가 또 LG전자가 또 같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도 한10% 정도 올랐습니다. 하여튼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게 간단하게 길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잠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했는데, 과연 장투하면 돈이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과연 이 종목에 장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필이면 또 미국도 아니야. 미국 전기차면 할 만하겠는데 차이나 전기차야. 여러분들 차이나 뭔가 신뢰감이 가나요? 차이나 소리 들으면은 중국에도 공산당 응? 우리 공산국가에다 투자하는 게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하죠. 일단은 지금은 중국 최대의 배터리 업체가 어디냐? CATL이에요. CATL. 여기 업체가 상당히 커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LG 화학보다도 CATL이 더잘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LG 이제 골골거리고 있어요. 주가도 빠지고 있고 지금 SDI가 삼성이 지금 대장주 됐어요. 대장주. 그 정도로 LG가 조금 안 좋아요. 상태가. 하여튼 그 중국의 CATL이 상당하다. 지금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배터리를 엄청난 그 규모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아이폰을 제조하는 그 폭스콘의 경우에는 뭐 태국이나 미국에 전기차 생산 공장도 건설할 것이다. 폭스콘이. 폭스콘도 이제 먹거리 찾는 거야. 맨 아이폰의 그 하청업체로 쓰는 뭔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전기차까지 해보겠다고 저렇게 이제 설레발 치는 거죠. 하여튼 이에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에서도 전기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전기차는 이제 대세다. 대세.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차도 이제 내연기관 이제 오래 못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겠는가? 그럼 전기차 관련된 그 종목에다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전기차 종목 관련된 종목 찾기 힘들어. 뭐가 뭔지도 몰라. 잘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ETF를 찾는 것 같아요. ETF. 그 전기차 장점이 뭐예요? 연비겠지, 연비. 응? 연비에선 최고지. 하이브리드 차만 해도 리터당 한 15에서 18갈 겁니다. 보통. 그 전기차는 1kW죠. 1kW당 보통 4에서 5km 정도 간다 하는가 봐요. 주행한다. 그 비용도 훨씬 저렴해. 전기다 보니까. 그리고 엔진이 또 없어.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엔진이 없으니까 주행 시 소음이 별로 없죠. 조용하지. 뭐 조용해요. 뭐 모터로 들어가서 들리나? 조용합니다. 그 단점이 또 뭐야? 단점. 이거 배터리 화재, 배터리 화재. 이거 배터리 화재가 이거 한번 불 나기 시작하면 이거 소화기로 불 끄기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화재가 상당히 취약하다. 그리고 충전소 보급에 대한 문제도 좀 있겠죠. 갑자기 또 배터리 나가면 이제 충전하기가 좀 난감할 겁니다. 그리고 정비하는 문제. 이 정비할 때도 비싸요. 생각으로 배터리 가격도 비싸고. 이런 게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야겠죠. 하여튼간 그 배터리
그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요즘 막 뜨고 있어요. 전기차 관련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거 솔렉티브인데, 이거 미래에셋 운영해. 미래에셋들이 운영하는데 수수료가 0.49%예요. 0.49%. 지금 시총이 벌써 1조 8천 됐어요. 1조 8천억. 전에 약간 1조 때 봤는데 벌써 이제 한 8천억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래량도 좀 많이 늘었다. 늘었다 지금. 정확한 성품이 뭐냐? Selective China Electric Vehicles Index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차이나 전기차라 하면 됩니다.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라고 부르면 됩니다. 올해 초에 주가가 한번 쭉 올랐다가 또 내립니다.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최고점이 18,530원 찍었다가 지금 약간 하락세로 가겠다. 하락세.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등락이 심해요. 이게 또 이 종목이 아주 골 때리게 등락이 심합니다. 옛날에 어떤 모 분이 홍보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막확 떨어진 거야. 보니까 막만 원까지도 깨지고 막 하니까 그때 난리 났었죠. 응? 초창기 때는. 다시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ETF는 막 1만 원이 깨지면은 그냥 무조건 고야하고 쌀때 사야 돼요. 응?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그 수많은 개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에. 이상하게도 차이나 전기차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수익률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1개월 수익률은 잘안 좋아요. 근데 3개월은 한 26%, 한 6개월에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점에서 사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야 좋죠. 저점. 아주 저점에서 바닥에서 사는 분들은 좋고,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은 쫙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런 고점에 물린 분들이 많아. 고점에 물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좀 괴로워하고 있다. 저점에 있는 분들 당연히 뭐 땡큐죠. 벌써 한 30, 40% 벌었으니까. 그래서 ETF도 들어갈 때잘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구성 종목은 다양합니다. 보면 업종 비중이 뭐 산업도 들어가고, 뭐 소재 23.86%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상위 10 종목 있네요. 뭐 글로벌 엑스 차이나 일렉트릭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여기 BYD도 있네요. 보니까. 이렇듯 뭐 다양한 뭐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종목은 중국 전기차 관련주죠. 소재 등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업종 비중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산업에 한 26.83, 소재는 23.86. 그리고 아까 상위 10 종목에서도 보면은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에 있는 EV 차량, 배터리 부품, 소재 기업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 소재, 산업 이런 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다. ETF 종목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ETF 종목도 다양하다. 한번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자료도 보시면 요즘은 자료가 막 공개가 잘돼 있으니까 뭐 재밌습니다. 재밌고 여기에 보면은 뭐 아주 특이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하여튼 뭐 중국에 있는 기업들, 소재 기업들이 이제 대거 진으로 포진이 돼 있어요. 포진돼 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망되겠느냐,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커지겠냐,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중국 시장이 뭐 커지긴 커질 겁니다. 굉장히 커지고 워낙 중국이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 문제에 상당히 좀 민감해 있어요. 민감해요. 가면 막그 특히 대도시 가면은 그 미세먼지는 뭐그 대다수고 거기 막 황산이 뭐니 장난하지 않습니까? 너무 뿌연해.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공산당에서도 지금 될수 있으면은 지금 내연기관들은 다 이제 퇴출시키려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걸 전기차 쪽으로, 전기 배터리 쪽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가보니까 이제 뭐 오토바이도 전기 오토바이야. 자전거도 전기가 많고 그 중국에 지금 상당히 지금 전기 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국 시장은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커질 것 같다. 중국 전기차가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내수야 뭐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잘 하겠죠. 중국에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중국의 기술력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제 그것 때문에 가장 문제겠죠.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기술이나 그 2차 전지 소재가 과연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먹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궁금한 사항이에요. 지금 이제 좀 중국 애들하고 이제 한국 애들하고 경쟁도 해야 하고 뭐 하니까 특히 뭐 우리 한국은 많잖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입니까?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이런 우리 국내 기업들과도 경쟁을 해야 할 거고 또 미국에 있는 경쟁 업체들과도 경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차이나 아까 봤던 ETF가 차이나 전기차 ETF가 과연 얼만큼 성장할지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참 애매합니다. 추측하기가. 하지만 내수는 괜찮아. 내수인데 해외 시장은 과연 어떤지는 한번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할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이 ETF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한게 아니고 여러분들 ETF를 잘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무조건 ETF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 ETF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뭐 투자하면 다 성공하는 줄 아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잘못하면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뭐 고점에 물리신 분들 꽤 많고 지금 또 약간 하락세예요. 좀 약간 하락세고 좀 빠지는 분위기고 중국은 대표적으로 이게 주가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뭐 공산당 입 발언 한마디에 그냥 훅 날라갑니다. 그냥 업체들이 그냥 날라가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투자해라. 이제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고 혹시라도 전기차 관련된 거 있으면은 한번 좀더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십시오. 우리나라 국내 2차전지도 상당히 좀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간 ETF는 좀더 공부 좀 하자. 뭐 공부 너무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ETF도 공부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 깊게 파야 돼. 그 대충 했다가는 그냥 물려버려. 재미없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러면 ETF는 뭐 배당도 이거 배당도 안 줘요. 제대로 뭐 분배금 있긴 있는데 이런 건 분배금 많이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ETF 좀 알고 하자. 난 저는 그래 가능하면 미국 ETF를 해라. 미국 ETF, 아니 미국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그 타이거 중에 있어요. 뭐 미국 나스닥 100이나 뭐 S&P 500 차라리 그런 게 하는 게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뭐 차이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차이나 전기차 한번 셀렉티브 돼서 한번 공부도 해보고 나름대로 확신 있으면 하십시오. 그냥 무작정 누가 좋더라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물립니다. 그리고 워낙 그 등락이 심해요. 막 춤춥니다. 갑자기 가다가 10시 반 되면은 막 갑자기 막 폭등했다가 폭락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애매모호한 위치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는 여기까지 하고 더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다음에 기회를 한번 가져볼게요.